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사하신다. 이 죄를 사하신다는 말을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신다는 말을 마치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하지 말란 짓을 하면 사실은 혼을 내줘야 되는데 혼 안 내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한단 말이야. 그것은 그런 용서했다, 죄를 사해줬다는 그런 해석은 우리들 차원입니다. 우리들 차원에는 너 혼나야 마땅하지만 용서한다.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도 그런 걸까요? 혼나야 되지만 봐준다 이번에.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짓 하면 그때는 가만 안 놔둔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시면 평생 성경 읽어봐야 발전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왜? 내가 또 말 안 듣고 그러면 나중에는 기도할 생각도 없어져요. 왜? 아, 용서를 많이 받았는데 또 내가 또 이 짓을 했어. 그럼 나중에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죄를 사하신단 말이 그런 뜻일까요? 자, 전혀 아닙니다. 아시겠죠?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든 혼내줘야 되는데 봐준다라는 뜻이 아니고 전혀 다른 뜻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죄가 무엇이냐부터 개념이 틀려서 그래요. 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강의를, 일부에서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이미 그 답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확실해져 있어야 됩니다.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것의 본질. 다 잊어버리셨네. 자. 죄라는 것이 뭐냐?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뭐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무리 착해도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착하면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하는 말은 의인은 없다. 죄인 아닌 사람은 없다. 얼마나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착하고 나쁜 짓 안 하면 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아무리 착하고 나쁜 짓 한 일이 없고 그래도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죄가 유전자에, 어떻게, 입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뭐가 입력되어 있다는 건가? 자, 한번 제가 재미있는 최근에 과학자들이 한 실험을 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그랬습니까? 뜻에 반응한다. 좋은 뜻에는, 좋은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뇌파가, 나쁜 뇌파, 베타파로부터 알파파로 변해요. 그래서 이 좋은 뇌파, 알파파가 신경을 타고 온 몸에 퍼져, 알파파가 퍼지면 결국 그 알파파가 우리의 유전자를 회복시켜. 근데 짜증나는 소리, 신경질나는 말을 들으면 우리 뇌파가 알파파에다가 금방 베타파 혹은 감마파로 변해가지고 우리의 생체를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나쁜 파로 변하면 그 나쁜 전자파의 유전자는 나쁘게 반응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좋은 뜻을 품으면 우리의 생체를 흐르는 전자파가 좋은 파다. 파가 돼서 유전자가 아주 잘 반응을 하게 됐다. 아. 자. 그래서 유전자는 우리가 가지는 뜻, 마음, 생각, 느낌, 이런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의 뇌파를 바꾸기 때문에, 그 뇌파가 바뀌면 결국 유전자를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서 나오는 나쁜 전자파가 들어가면 뇌세포의 유전자를 변질시켜가지고 뇌종양 세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자파. 전자파에도 좋은 전자파가 있고, 네. 좋은 전자파는 것은 파장이 어떻게 해요? 아주 부드러운, 이렇게 생긴 파장. 예, 베타파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 생겼다. 이런 게 들어가면 우리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된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유전자도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세무조사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세무조사,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 파가 금방 변해요. 변해서 금방 내 마음과 몸에 이상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나쁜 느낌이 들어오면 그 나쁜 느낌이 결국 유전자에 입력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를 미국의 그 조지아주에 있는 그 에머리 의과대학이라는 꽤 유명한 의과대학입니다. 거기서 실험을 해봤어요. 쥐를 가지고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거기 이제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는데. 그 조지아 아틀란타가 참 봄 되면 꽃이 많이 피는 곳이에요. 우리 한국 지형보다 조금 더 순해요. 뭐 그렇게 높은 산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산 언덕들이 굽이굽이 돌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옹기종기 또 뭐라 그래? 아기자기 한 그런 느낌은 조지아가 참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언덕이 많으니까 길도 이렇게 되면서 시골 기운도 나면 기분도 나면서 참 이쁜 곳이에요. 막 웅장하고 막 이런 건 없어도. 그래서 그 조지아에서 운전하면 참 좋다 이런 느낌, 알파파가 쫙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봄 되면 여기처럼 벚꽃이 팍 핍니다. 여러분 벚꽃 향기 맡아 보셨어요? 아, 참 좋아요. 예. 네. 저는 이제 이제 지금부터 오늘이 1월 24일이에요. 야, 세월 잘 간다. 그렇죠? 자, 이제 2월 한 달 지나고 이제 3월 한 달 지나면 이제 벚꽃 필 거야. 예. 그러면 이렇게 벚꽃이 쫙 있어요. 근데 이 싱싱한 벚꽃 향기 맡으면요 죽여줘요. 이 소리가 절로 나요. 예. 꽃은 만발해 있고 향기. 이제 이러면 우리 유전자들이 뇌파가 어떻게 될까요? 알파파가 돼가지고 황홀해. 이제 그런 것이 여러분의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 선, 미,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느끼면 뇌파가 알파파로 변해서 유전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까 장가 잘 갔다고 그랬더니 얼굴에 그윽한 미소를 띠고 손으로 자기 손으로 마누라 손을 이렇게 만져주는데 야 저게 바로 치유야. 아시겠죠? 아마 평소에 그래본 일 없죠? 그래서 참 이 뉴스타트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마누라 손을 진짜 뭐예요? 고마워. 사랑해. 예, 예. 우리 오회장님 다 해보세요. 두 손으로. 자, 조금 멋져가지고 이러고 있다. 자, 뽀뽀. 네, 이렇게요. 여러분, 옛날에 6.25 때요. 1950년에 6.25 시작했잖아요. 3년 동안 정말 비참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갈증이 심했던 모양이에요. 아름다움에 대한. 왜? 아름답다는 게 없었어, 그때는. 뭐, 어디를 봐도 비참해. 더럽고 비참하고, 냄새나고, 막 구석 그 어디를 가나, 막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전자가 팍 꺼지고 있었어. 그때 갑자기 유행한 게 있습니다. 제가 7살 때. 갑자기 유행한 게 뭐냐면, 십자매. 생각하면 되니까 십자매. 그 다음에 잉꼬. 사람들이 새를 키우기 시작했어. 왜? 네. 왜 키웠을까요? 그 잉꼬들이 뭐예요? 새장에서 서로 뽀뽀하는데, 그걸 보면 스트레스 풀리는 거예요. 왜 아름다운 거? 서로 사랑하는 모습. 우리는 그때 막 사랑이라고 여기 가슴이 전부 뭐예요? 완전히 메말랐던 때예요. 그래서 군대 보냈던 아들이 죽어서 돌아오고 막 정말 비참해서 피난민들은 막 거리에 쏟아져 있고 막 길에서도 자고 뭐 그때 그라도 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가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표정 좀 보세요. 세상에, 고양이도 이렇게 한다고.
이때 알파파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암 환자들은 뭐 이놈이 수컷인지 이놈이 암컷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걸 그래서 이 고양이들은 혀로만 핥아줄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뭐로 핥아줄 수도 있어요? 말로 핥아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서로서로 말로 핥아주세요. 뭐 눈 깜빡거리는 시간도 아깝다느니 말로 핥아주세요. 그러면 이 새끼는 뭐예요? 귀찮게 안 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실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꽃 향기, 음식 맛, 색깔 이런 건 전부 다 화학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향기도 물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향수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향기도 화학 물질이에요. 색깔도 색소라는 화학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벚꽃 향기를 내는 물질을 추출했어요.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벚꽃 향수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뿌리면 은은하게 벚꽃 향내가 난다고요. 근데 여러분, 동물들도 향기를 즐길까요? 네? 즐길 것 같아요? 네. 동물도, 이상구 박사처럼 이쁜 꽃이 피어 있으면 향기를 맡으려고 그럴까요? 안 할 거겠죠? 근데 동물들도 좋은 거를 좋아해요. 네. 그 향기가, 참 향기 좋다 하면, 유전자가 켜지는 걸 느끼고, 내 건강을 느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참 좋다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눈을 지그시 감고, 향기를 맡고 있습니다. 참, 얘는 골든 리트리버네요. 제가 좋아하는 게. 참, 이게 한 마리, 이게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고양이도 보세요. 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향기를, 뭐예요?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유전자 켜져 안 켜져요? 켜져요. 백호. 백호가 찌끔한, 뭐예요? 들꽃 향기를 맡고 있어. 사실 동물들은 후각이 우리보다 몇 배로 발달해서 가지고 우리보다 좋은 것을 드느낍니다. 뭐 얘들은 뭐 10km 바깥에 다 안 나오잖아 냄새로. 그러니까 얘들은 이런 들꽃 향기라는 게 이게 참 맡기 힘든데 보세요. 총 집중을 해가지고, 오랑우탄이야. 그렇죠. 얘들 어깨 동무까지 하고 있어.
장미꽃이네요. 그렇죠? 그걸 또 향기 좋다고 따가지고 어떻게 해? 손에 쥐고 있어요. 아. 이게 행복입니다. 그렇죠? 아. 이런 행복. 이런 행복한 순간순간을 자꾸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예. 그것이 투병입니다. 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을 알파파로 채워야 돼. 아시죠? 긍정으로. 그렇죠? 예. 얘도 국화를 좋아하네요. 그렇죠? 아, 요가. 사실 이걸 수선화라 그러나요? 예. 네, 수선화 향기는 난 잘 모르겠던데. 그렇죠. 근데 얘는, 아, 이 수선화 향기도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어떤 경우에는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맞아요. 그렇죠. 참, 그래서. 자, 이런 향기 물질, 동물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쥐, 실험실에서 쥐에게 이 벚꽃 향수를 만들어가지고 씩씩 뿌려줍니다. 뿌려주면 쥐들이 아주 좋아해. 아, 좋다. 그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제 겨울이 되면 눈이 내려가지고, 엊그저께 밤부터 눈이 내렸는데, 예. 그래서 나가봤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참 아름다워요. 특히, 우리 현관에 탁 나가면, 바로 눈앞에 벚꽃나무가 큰 게 있잖아요. 아, 그리고 소나무들의 눈이 내려가지고 아주 이뻐요. 이야, 내일 아침에 되면 죽여주겠구나.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다 없어졌어. 아, 여기 눈 오면요. 막 황홀 합니다. 아시겠죠? 크, 유전자 팍 켜져요. 자, 이래서, 그러니까 이 보면 이 자연이 왜 아름다워요?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 향기, 각종 향기가 있고, 각종 색깔, 각종 꽃, 눈도 있고, 뭐, 다 이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만들어놨을까? 우리 유전자 켜주려고. 유전자 켜주려고. 여러분. 유전자를, 상대방의 유전자를 켜주려고 하는 그 노력, 그 마음을 뭐라 부릅니까? 상대방의 유전자를 켜주려는 마음. 예? 그쵸,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유전자 몰라도요, 모든 이런 동물들이나 우리 인간들도 유전자 이론은 몰라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아놓고 유전자가 뭔지 몰라. 그래도 하여튼 어떻게 엄마가 자기 사랑을 아기가 느끼면 건강에 좋다는 것을 모르지만 알아요. 의학적으로는 모르지만은 무선적으로는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아기한테 뭐라 그래요? 까꿍! 까꿍!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봄이 되고 또 뭐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면
아, 막 쳐다보는 데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 상고야 까꿍! 까꿍! 크으, 잊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뉴 스타트의 삶이다. 이 말이야. 왜? 그러니까 그것들이 범사에 감사. 꽃피는 것도 뭐예요? 감사. 향기에도 감사. 막. 그래서 정말 내 유전자를 켜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낄 때 그때 치유가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치유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동물들도 그 하나님이 유전자를 켜기 위해서 만드신 그 향기 물질을 좋아해. 그 유전자 켜져. 그 실험실에서 쥐들이 아 좋다. 유전자 켜줘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네 번씩 이렇게 하면 아 향수 뿌려줄 때마다 해가지고 쥐들끼리 싸우던 쥐들도 안 싸워요. 향기 뿌려주기 전에는 막 서로 막 스트레스 받고 비켜 이 새끼야 뭐 이래 사타가도 향기 다 뿌려줘 안 싸워. 안 싸우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이 좋은 향기 속에서 왜 싸워? 이 좋은 향기가 내 유전자를 켜주려고 그러는데 왜 유전자 끄는 싸움을 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쥐들이 그걸 쭉 뿌려주는 게 쥐들이 아주 착해졌어. 그래놓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벚꽃 향기 향수를 쫙 뿌려주면서 전기를 통해서요. 전기 쇼크를 줬어. 전기 쇼크를 주면서 고양이 냐옹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벚꽃 향기 뿌려주면서 냐옹 그 다음에 전기 쇼크가 막 찌릿찌릿 벚꽃 향기 날 때마다. 그러니까 그걸 한 일주일 하고 나니까요. 어떻게 됐겠지가? 벚꽃 향기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합니다. 왜? 벚꽃 향기 났다 하면 고통스러워, 무섭고 막 이런 거를 공황장애라 그래. 나쁜 경험이 쌓이면 좋던 것이 나쁜 것으로 내한테 다가오. 아, 옛날엔 뭐, 벚꽃 향기는, 유전자 켜준대. 이제 벚꽃 향기 났다 하면 유전자 팍! 꺼져버려. 이렇게 변질된 것을 죄인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꽃을 봐도 무감각하고, 그 정말 우리 유전자를 켜주는 그런 것에 진선미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고 어떤 것 경쟁 이겨야 돼 쳐부숴야 돼 때려 눕혀야 돼 이런 것에만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런 거는 때려 눕히는 과정 경쟁하는 과정 이건 뭐예요? 그 속에 불안이 있고 얻어맞으면 또 분노하고 막 경쟁해서 지면 뭐예요? 또 시기 질투하고 이러면서 내 유전자 끄는 삶을 살고 있으면 유전자가 그렇게 돼버려. 사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 변질된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변질은 결국 우리 부모님들의 유전자 입력이 되어 있었고 우리는 그 변질된 유전자를 부모님부터 타고 나니까 같은 종류의 인간이야. 그래서 이제 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이제 벚꽃 향기 막 뿌려주면 이 쥐들 막 발발 떠는 거야. 그걸 공포증 또는 공황장애라고 그러죠.
자, 그래가지고 이 그러니까 벚꽃 향기가 나면 두려워. 이제 벚꽃 향기에 대한 두려움이 뇌파, 쥐들의 뇌파를 바꿔가지고 유전자를 변질시켜 놓은 거 아니오, 지금. 그래서 그 유전자가 진짜로 변질이 됐네, 안 됐네를 검사를 해봤어요. 그거를 알아내기 위하여 어떻게 했냐고 하면, 그 변질된 유전자를 가진 수컷하고, 전혀 그 실험에 참가하지 않는, 정상적인, 벚꽃 향기 맡아본 일도 없는 암컷이를 나가지고 서로 교미해서 새끼를 낳게 했어요. 자,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새끼가 8마리가 태어났어. 그 새끼가 조금 자라서 벚꽃 향기를 뿌려줬어요. 새끼들한테. 새끼들이 어떻게 했게? 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벚꽃 향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빠의 유전자에도 입력이 됐고, 그 유전자가 새끼에게로 뭐예요? 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직접 해보니까 유전자가 실제로 변질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는 변해. 그러면 그 유전자를 받았다고 해서 그 새끼는 이제 운명적으로 자손 대대로 그런 공포증을 가지고 살아야만 될까요? 아니죠. 왜? 유전자는 변합니다. 그것을 거꾸로 다시 진선미, 아름다움이 뭔지를 다시, 아, 아름답다는 게 좋은 거구나. 예. 네. 아, 진리라는 것이 거짓보다 좋은 거구나. 이렇게 배우면 유전자가 옛날 정상대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나쁜 것들이 유전자에 입력이 돼서 우리 조상님들의 유전자 입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이 국민성이란 게 있는 거요. 예. 네. 그래서 지역마다 다 어떤 성격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예. 프로이드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아주 이 관찰을 깊이 해가지고 무엇이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집단 무의식, 집단적인 무의식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종족, 부족, 그들만의 특징적인 뭐예요? 어떤 성격적인 특징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밝혀진 거예요, 이번에. 그 실험으로. 그래서, 우리 한국 여성들의 그 어떤 성격적 특징 속에 뭐가 있냐면, 뱀, 그러면 뭐예요? 뱀. 그러면, 무조건 무서워, 뱀은. 예빈도 뱀 무서워. 조금, 그래서 물어봤어. 조금 무섭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 대 뭐 이렇게 올라갈수록 뱀 그러면 뭐예요? 기겁을 하는 거야. 뱀을 이렇게, 뱀처럼 종이에다 그려서 눈앞에만 갖다 대도, 으악! 했다고. 그럼 예빈이는 종이에다 그럼 무섭겠어?
하나도 안 무섭죠. 이게 다 유전자가 뭐예요? 정상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미국을 갔더니, 미국 애들은 뱀을 가지고 논다고. 이쁘대, 뱀, 이렇게. 그 정도는 할 수 없지. 야, 이거 뭐, 왜 이러냐, 이게. 저는 온 세상의 여자들이 다 뱀을 무서워하는 줄 알았어. 그 제가 이 집단 무의식, 이런 그 나쁜 뱀에 대한 어떤 굉장히 두려운 느낌, 생각이 유전자에 입력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옛날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했어요? 기우제. 그러면 비 내리게 하는 신이 있어. 그 신들이 되게 동굴 속에 살아. 동굴 속에 뭐 거대한 이무기라든지 뭐 뱀이라든지.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 신 앞에 비를 오게 해주세요 하고 제사를 지내야 돼. 근데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신들도 제물로는 무슨 제물을 좋아했게? 그 신들도 성상납을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물로 주로 누굴 바쳐? 그 동네에서 제일 이쁜 여자. 처녀. 그러니까 지난 기우제 때, 그 동네 기우제 때 그 이쁜 누구누구가 뱀밥이 됐대. 그러면 한국 여자라면 뱀에 대한 뭐예요? 이 지긋지긋한 경상도 사투리를 하면 은선시럽다 그래요. 뱀 그럼 뭐예요? 이렇게 느낌이 들어갔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녀들이 밤에 잘라 그러면 그 이쁜 개가 뱀에 먹히는 장면을 상상한다든가 이러면서 이게 다 유전자에 배 들어간 거예요. 제가 예빈이한테 물어봤냐면 이제 점점 우리가 문명시대 속에서 살고 이런 일들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점점 흐려지잖아요. 그러면 점점 유전자가 뱀을 안 무서워했던 그때로 정상으로 회복이 서서히 돼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듯이. 그래서, 자, 그러면, 그러니까, 벚꽃 향기가 그렇게 향기롭고 좋은데, 좋은 벚꽃 향기가 나에게 뭐가 돼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돼버렸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요? 하나님 무섭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정말 향기로운 벚꽃 향기 같은 하나님이었는데 이게 뭐예요? 여기에 잘못 입력돼가지고 벚꽃 향기는 지긋지긋하다. 무섭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서움의 하나님이 돼버렸어. 무서움은 왜 생긴다 그랬습니까? 자,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자 보세요. 이거를 요한 1서 요한일서 4장 보시면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두려워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 그럼 뭐요?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하나님이 이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어줬어.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면서 뭐 주일날 교회 빠지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 아니에요. 무조건적 사랑. 내가 교회 나오는 것, 안 나가는 것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 무조건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던질 때 여러분들 각자마다의 마음 속에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안 나가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도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나는 잘못 알고 있었네. 야 진짜 좋은 하나님이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냐 하면 또 어떤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나 교회 나가기 싫던 참에 잘 됐네? 이런 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아시겠죠? 두 다른 반응이 왜 나타날까요? 자,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사랑하시고 어쨌든 무조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토록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아,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줄 알았더라면 정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을 텐데 이런 반응이 보이냐 하면 그 대박이네. 아, 나는 교회 나가야만 천국 간 줄 알았는데. 그럼 뭐, 지금부터, 뭐요? 안 나갈래? 그 참 좋은 하나입니다. 이런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이 세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말도 안 돼. 교회 안 나온 놈들은 뭐요? 지옥 보내야지. 그럼 뭐, 무조건 사랑하면 뭐, 그럼 뭐, 사람들이 전부 나쁜 사람 되게? 여러분은 어느 겁니까? 그걸 잘 보세요. 어떻게 반응해야 진짜일까? 네? 어떻게 반응해? 1, 2, 3. 몇 번이에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1번 반응을 하도록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저 그게 뭐 틀린 말 같아. 그렇죠? 말도 안 돼.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뭐예요? 조건적으로.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딱 굳어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러면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면. 그러나 어떤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1번 반응을 보일까? 감동이야. 감동. 네. 어떤 사람들이 1번 반응을 보일까? 이게 이제 암 환자들이 1번 반응을 제일 잘 보입니다. 왜요? 왜 그래요?
조건적이면 자기가 치유되기 힘들어. 하나님이, 이 녀석이 암에 걸린데, 과거 조사를 다 해보자. 그래서, 이 녀석은 좀 봐줄만 하다. 그래서 낫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사실 통과될지, 합격할지, 불합격할지를 뭐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말도 안 돼. 말 안 듣는 사람 벌 주고 그래야지. 어떤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일까요? 차, 나 정도면 천국 가게 돼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 내가 돈도 얼마나 교회에 갖다 바쳤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지옥 보낼 리가 없지. 무선적으로 생각한 사람이에요. 조건자. 내가 하나님께 잘 해줬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잘 해줘야 돼. 이게 대가성 신앙이야. 그거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그거는 아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보면 자연히 하나님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잘못된 것을 발견해가지고 나를 자를지 모르니까 두렵죠. 그래서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두려웠던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때라. 그래서 내가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하면, 그제서야 내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뭐요? 쫓겨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전난이, 여기 보시면, 자, 그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그 두려움 속에는,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번역을 어렵게 해놨습니다. 다른 번역을 봅시다.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아,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아, 왜?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것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건적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 줘야 안 줘요?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라면 벌 주죠. 그렇죠? 너 이러이러한 조건, 널 내가 내 그런데 너 이거 안 했잖아. 그러면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내가 천국을 갈까? 지옥을 갈까? 불안하고 두렵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사랑이다. 그러면 결국은,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싹 쫓겨나가 버린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온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큰 도전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렇죠? 하나님 벌 주시는 분이니까 아니까. 이거 보고 나니까 대답하기 힘들죠.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벌 주지. 당연히 벌 주지.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깊이 이해한 사도 요한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명령을 해서 우리가 말 잘 들으면 아, 상구에는 사랑을 줄만하구나. 그러나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잘해 드리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있게 조건 없게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 나같이 이런 망나니도 하나님은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김정은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T세포도 유전자를 조절시켜가지고 암세포 죽여주고 있어요. 우리 생각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 김정은이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암 환자가 아니라는 사실 몰라. 하나님이 먼저 김정은이를 사랑하고 그 사실을 김정은이가 깨닫는다면. 와, 에이, 나는 김정은이는 천벌이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 에이, 지금 막 사람들 막 죽여놓고 자기가 죽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김정은이가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하, 저 이상구 박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성경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 나도 사랑한다고?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럴 때 불안하던 두렵던 마음에 빛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환해지면서 아 내가 이 하나님 품에 안겨야지. 그럴 때 북핵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만 받아들이면 모든 것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대로 하면 하나님은 벌 주시지 않는다. 자 이제 죄 오늘 시간. 죄에 대하여는 죄가 이제 뭐라고요? 나쁜 짓, 뭐 도덕적으로 나쁜 짓, 악한 짓거리도 물론 죄예요. 그러나 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왜 인간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오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이 뭐예요? 조건적 사랑인 것으로 오해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은 항상 불안하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벌 안 주신다. 무조건 사랑한다 그러면 거짓말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직해지는 거야. 무조건적 사랑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죄가 무엇이구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죄는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뭐예요? 두려움, 위선,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발생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도덕적인 악행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으로 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한 결과로 나온 부작용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데 조건적 사랑 안에서 벌과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벌이 같을까? 다를까? 이제 이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사고방식. 철저히 무선적이에요? 조건적인데. 성경을 열어보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말도 그것도 무조건적이에요. 그럼 그 말이 뭐냐? 무조건적으로 벌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좀 지금 이해가 힘들죠, 그렇죠?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일단 죄가 뭔지 알겠죠, 그렇죠? 죄. 그래서 죄를 사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가졌던 두려웠던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뭐를 가르쳐주면 그 마음이 바꿔져요? 아, 조건적이 아니라 무선적이시구나? 무조건적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을 쫓아 내버리는 것을 죄사함이라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혼내줄 텐데 이번만은 봐주지. 알았을겨 앞으로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아, 내가 혼날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구나. 아,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착해도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본 사람들이라 조건적으로.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이유가 뭐예요? 무서워서 안 지키면 혼날까봐. 그렇게 되면 우리 율법 지키는 우리들의 유전자가 어떻게 돼? 꺼져요. 하나님은 우리 유전자를 켜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고 율법 유전자 꺼져. 누가 괴로우실까? 하나님 힘드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자,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구나라는 마음이 아직도 여러분 가슴에 탁 자리를 잡기 힘들 겁니다. 왜? 벌 주시는데? 그렇죠? 이제 그걸 해결하면 벌이란 게 이런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벌 주시는 거는 그거는 그게 아니구나. 우리는 조건적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말은 전혀 다른 뜻이구나. 나를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깨달았을 때까지 조금만 더 불안하시기 바랍니다.